네, 첫 번째 이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바람은 이루어지긴 했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요구가 거셌던 만큼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증시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4%, 코스닥은 7% 넘게 급등했고 2차전지 관련주도 일제히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증시에서 올해 최대 상승률입니다. 특히 공매도 잔고나 비중이 높았던 종목이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해야지만 이익을 내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만큼 공매도 전면 금지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거셌는데요. 금융위는 임시금융위를 열고 현행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편입 종목 외에도 공매도 금지에서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닉스 등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시장 조성자 등 유동성 공급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는 전 종목에서 공매도 전략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역대 네 번째인데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대형주 공매도가 허용됐지만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가 적용돼 왔습니다. 네, 저 역대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고 이번이 외부적인 상황 없이 이루어진 첫 번째 공매도 금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예 전면 금지가 된 상황인 건데요. 네. 이제 하지만 네, 그래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임시금융위 직후 브리핑에서 그동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금지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에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면서 이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거센데 따른 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주식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뭐 첫날은 뭐 5%, 7%씩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자 일단 금융당국 과제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까 네. 공매도 금지에 시장이 화답한 분위기로 보이지만 당국의 과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공매도 금지의 명분으로 내세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내년 7월까지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금융당국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압박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최근 경제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입니다. 아. 저 4월 총선 때문인가 봐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 송원석 의원이 같은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 정부와 금융당국은 MSCI 선진국 편입 등을 위해서 공매도 전면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공매도는 가격 발견이라는 순기능이 크고 선진국 증시에서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 증시에서도 궁극적으로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입장을 돌연 선회한 셈입니다. 네, 지금 뭐 글로벌 금융업계 쪽에서
일부 후퇴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금융업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과는 달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공매도의 부작용을 조금 우려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전면 금지가 해외 기관의 반발이나 해외 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을 들여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MSCI는 올해 6월 한국을 선진시장이 아닌 신흥시장으로 분류하면서 외환시장 접근성 등 6개 항목에 낙제점을 줬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리서치 기업 스마트카르마의 브라이언 프레이터스 애널리스트는 공매도 금지는 한국이 신흥시장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가 과도한 가치 선정의 제동장치 역할을 하지 못해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일부 종목에 거품을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 MSCI 선진국 지수에는 이 공매도 허용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편입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인데 실제 급등했던 증시가 화요일에는 또 고꾸라졌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네, 이게 변동성이 아무래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뭐 이복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남아와 유럽 등 해외국가 IR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증시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책을 계속 내왔지만 이번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이 공매도 전면 허용과 전면 금지를 떠나서 제도 개선 자체는 국내 증시의 해묵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마련을 추진했지만 시스템 구현이 쉽지 않아서 이를 미뤄왔는데요. 앞으로 남은 8개월의 기간 동안 기관 외국인과 개인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근본적으로 해소될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네, 일단 내년 6월까지인데 6월까지 당국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준비를 철저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